오늘은 정욕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무문관 1강, 2강을 했고 이번에 이제 정욕록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욕록. 정욕록이라고 하는 것은 북 오브 이코노미티. 북 오브 이코노미티 오 북 오브 세레니티 오 북 오브 컴포저 이즈 더 타이틀 오브 북 컴파일드 바이 완송 싱수 앤드 퍼스트 퍼블리시드 인 1224 더 북 컴프라이즈 컬렉션 오브 100 원스 리튼 바이 더 찬 부디스 마스터 홍지 젠키 Together with commentaries by 완송, 완성수 compilation is the only surviving source for 홍지스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걸 이제, 정용이라는 것은 평정하다는, 평정, 침착. 이거는 이제 만송 행수라는 그 선사가 편찬한 책의 제목이죠. 이 책은 이제 만송 그 행수의 주석과 함께, 그 다음에 선불교의 이제 스승인 괭지 정각 스님이 저술한 100개의 관 모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만송의 편집은, 그 괭지 정각의 관에 대한 유일한 이제 그 생존 소수이다. 뭐 이런 얘기고. 완송, 싱수 was a Chinese Buddhist monk who lived under the Jin Dynasty and Mongol Empire. He was an influential member of the Kaodong School of Chan Buddhism. 만송 행수는 중국의 승려로 진 나라와 몽골 제국 시대에 이제 살았고, 그는 선불교의 그 조동종의 영향력 있는 이론이었다. 조동종. 지난번 시간에 이제 임재종이라는 게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조동종. 중국에서 그 선불교 역사에서 이제 5과 7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죠. The key figure in Kaodong School was a founder, 동산 양계. Some attributes the name Kaodong as a union of 동산 and Kaoshan. The latter from one of the 동산's Dharma heirs, Kaoshan Benji. 그러니까 이제 조동파의 조동종의 그 핵심 인물은 조동종을 창립한 동산 양계 선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동이라는 이름을 동산과 조산 본적의 결합으로 이 조동이란 말이 조동이란 말이 그 동산 스님과 조산 본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진 결합으로 간주하며 후자는 동산의 법 삼속자 중 한 명인 조산 본적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얘기고. However, the Chao much more likely came from 차오시, the mountain name of Heaning, the sixth ancestor of Chan, as Chaoshan was the order of little importance, unlike this commentary, and fellow Dhamma heir, 윤주 다잉. 이게 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네. The school emphasized sitting meditation and later silent illumination technique. 그러나 조는 서너 여섯 번째 조상인 해능의 산 이름인 조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제 이런 얘기고. 육조 해능 있지 않습니까? 조계 말하자면은 조계란 말이 그 해능이 살았던 거기가 조계산이거든 말이죠. 저 중국에 가오샤는 그 동시대 동료이자 법상속자인 운거 도운과 달리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동파는 자선명상을 강조했고, 조동종이라는 것은, 조동종은 좌선을 강조했다. 좌선. 이 선을 하는데 주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좌선을 강조했다. 또 나중에는 어떤 그 침묵, 조용히 묵조선이라고 그러지, 묵조, 조용히 이렇게 침묵 조명 테크닉을 이제 강조했다. 공안보다는 그런 얘기고. 홍지 젠컵 was an important Chinese Chan Buddhist monk who ordered or compiled several influential texts. Hongji's conception of the silent illuminat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Chinese Chaodong Chan and Japanese Soto Zen schools. Hongji was also the author of the Order of Book of Economy, an important collection of koans. 그러니까 괭지 정각은 여러 영향력 있는 문헌을 저작하거나 편집한 중요한 중국 선불교 승려입니다. 홍지 조용한 조명 개념은 중국 조동선과 일본 소또 젠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괭지는 또한 관우 중요한 수집한 평정을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 이제 조동, 지금 조동스쿨, 조동종이라는 건 일본에 보면은 이제 조동종이 있어요. 일본, 어쨌든 뭐 우리나라 이제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침체했고, 이제 하지만 일본은 그 역사적으로 불교가 그 단절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일본의 이제 그 종파가 보면은 사실 일본은 지금 종파불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통불교, 모든 그 불교의 모든 그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그 통불교, 모든 이것이 이렇게 이제 통하는 종합불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선교 밀정이라고 하는 선교 밀정, 선이라든지 교라든지 밀교라든지 정토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짬뽕이 돼가지고 통불교, 종합불교. 한국 불교는 이런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종파불교예요. 선종이냐 교종이냐 밀종이냐 정토종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 선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는 거의 뭐 선종 일색이지만은, 그러나 선종, 교종, 밀종, 정토종이 다 합쳐진 이런 종합불교, 통불교적인 성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선종은 세 가지가 있어. 임제종이라는 게 있고, 임제종. 그 다음에 이제 조동종이라는 게, 조동종. 그 다음에 이제 황벽종이라는 게, 황벽종. 오바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임제종이라는 린자이슈. 그 다음에 조동종이라는 건 이제 소또슈. 황벽종은 오바꾸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제종은 주로 이제 공안을 들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주로 하는 그런 종파고,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이 공안집은 임제종에서 많이 쓰는 이제 공안집이고, 그 다음에 조동종, 소또는 종영록을 이제 주로 한다, 이거지. 종영록. 이것을 조용히 묵조. 조용히 그걸 이제, 조용히 이렇게 묵조선 생각을 하면서 앉아서 주로. 이런 지금 얘기, 약간 차이가 이제 있다 이런 얘기고. The main text associated with Hongji is a collection of 100 of his koan called The Book of Economy. This book was compiled by his death by Wan Song Hengsu at the urging of the Gitan statesman Yelu Chochai and first published in 1224. The commentaries by Wan Song.
This book is regarded as one of the key texts of the Cao Dong School of Zen Buddhism. A collection of Hong Ji's philosophical text has also been translated by Lei. 그러니까 굉지야, 굉지 정각과 관련된 본문은 거의 공안 100권을 편찬하는 것으로 이 책은 사후에 이제 거란의 거란 요나라죠, 요나라 정치가 야율초제의 촉구로 이제 만송 행수 선사가 이제 편찬한 것이고 1224년 만송 행수의 논평으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조동종 선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이제 꼽히고 홍지의 철학 테스트 모음도 레이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서양의 불교 학자들은 참 대단해요. 중국어 뭐 그 사람들은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그건 물론이지만 또 그 사람들은 뭐 영어권 영어 영국이나 미국 사람은 물론 영어가 자기 모국어니까 잘하죠.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 팔리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그러면은 와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한문을 배웁니다. 또 선을, 응? 이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했다 이거요. Hongji is often referred to as an exponent of silent illumination Chan. Aside from his own teacher, Yehi Dogen, the founder of the Soto School of Zen in Japan, quotes Hong Ji in his work more than any other Zen figure. 홍지는 이제 굉지라고 그랬죠. 굉지 정각이라고 그랬죠. 종종 silent illumination Chan. 묵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지 정각이라는 옛날 중국의 그 선사는 묵조선을 주창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소토 선종의 창시자인 일본의 조동종의 창신자는 이제 도겐이라는 스님이에요. 도겐, 도원, 희헌이라는 이분은 이제 자신의 스승 외에도 일본에서 물론 자기 스승이 있겠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일본 소또 조동종을 조동선종을 창시한 도겐이라는 스님은 중국의 굉지 정각을 자기 일본 스승보다도 더 이제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인용했다 이런 얘기. 그러면 도겐 젠지는 누구냐? 이분은 이제 재패니스 부디스트 스님, 라이터, 포이트. 그는 스님이면서 작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조동종의 창시자이다. 대단하죠, 도겐 젠지. 일본에 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린자이슈, 소또슈, 오바쿠슈 그리고 이 소또슈, 조동종 소또슈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 창시자가 도겐, 도원네. 서양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린자이슈, 림재종의 공안을 그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앉아서 그냥 묵조 이게 사실 편하거든. 굉장히 많아요. 주로 서양에 참선을 하는 그 수행자들의 70%가 이 소또 묵조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도겐의 마스터피스 is the Shobogenjo. Talks and writings collected together in 95 passages. The topics range from monastic practice to the equality of the women and me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being and time. In the work, as in his own life, Dogen emphasized the absolute primacy of 시간타자 and the inseparability of the practice and enlightenment. 그러니까 도원, 도겐이죠. 일본말로 도겐. 이제 우리는 도원이라고 그러지. 도겐의 걸작은 쇼보겐조란 말이에요. 쇼보겐조. 이건 뭔 말이냐면 정법안장이라는 책이 있어. 정법안장. 정법안장. 정법의 눈을 가지고 있는 뭐 하여튼
그 이제 쇼보겐제는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지었지요. 도겐젠지가 도겐이라는 스님이. 이 구식에게 묶음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그이 정법안장의 이제 내용이 보면은 그 사원의 어떤 관행이랄지 또 남녀 평등, 언어, 존재, 시간 모든 거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내용이. 작품에서 도겐은 자신을 삶에서 마찬가지로 시간 타자와 지간 타자. 지간 타자라는 거는 딱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우위와 수행과 깨달음 불가분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도겐 젠지의 정법안장, 쇼보 겐조를 가지고 공부했던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누구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뭐제참 1의 위치에 가 있는 그런 선사들도 이런 일본의 정법안장 이런 책을 보고 다한 겁니다. 쇼보겐조 정법안장은 Treasury of the True Dhamma is the title most commonly used to refer to the collection of works written in Japanese by the 13th century Japanese Buddhist monk and founder of the Japanese Soto Zen School, Ihei Dogen. Several other works exist with the same title, and it is sometimes called Kana Shobogenzo in order to differentiate it from those. The term Shobogenzo can also be used more generally as a synonym for the Buddha Dharma, a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minor Buddhism. 그러니까 쇼보겐조는 진법안의 보고다 이런 얘기고, 13세기 일본 불교 승려이자 일본 조동 소또종 여기 조토가 아니고 소또, 소또라는 거는 이제 조동이라고 그랬죠. 소또종 종파의 장시자인 에이헤이가 일본어로 저술한 저작물을 지칭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그분이 이제 도겐이요, 도겐. 같은 제목의 다른 작품이 여러 개 존재하며 때때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가나 쇼보겐조라고 부릅니다. 쇼보겐조라는 용어는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볼때 부처님 법의 동요로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정법안장이란 말은 부처님 정법과 동일하다. 막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여기에 뭐 달마의 사상은 그의 저서인 이입사행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관으로 유명합니다. 이것만 내가 설명을 할게요. 벽관이란 게 뭐냐면은 달마 대사가 남인도에서 이제 벵골만을 지나서 그 당시에 그 해로로 5세기 서기 한400몇 년, 몇십 년 이제 그때가 되겠죠. 그때 이제 남인도에서 지금 뭐 안드라 프라데시 뭐 타밀라도 이쪽이 있죠. 그때 불교가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그 존재도 알려지고 그쪽에 또 가서 내가 좀 이제 불교를 좀 전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달마대사가 그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지금의 이제 베트남 참파, 베트남 중부지에 가면 참파라는 지역이 참파. 거기를 경유해서 하노이를 경유해서 이제 중국 광동성. 광주지. 광주로 해서 이제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양나라 때거든요. 그래서 양나라 무제라는 왕이 황제가 불교를 아주 그 숭부를 했고 절도 많이 짓고 또 아주 불교에 심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문답을 하고 그 달마대사가 이제 양무제가 이제 물어봐요. 달마대사한테. 아, 불교의 본질이 뭐이며 내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짓고 했는데 어쩌고 하니까 확연무성이라 그랬거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양무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고 이제 북위로
북위가 지금 숭산 소림사라고 그쪽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뭐 약간 뭐 가공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디 달마가 이제 거기서 그 양나라에서 북위로 와가지고 숭산, 숭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중국의 다섯 개 유명한 산 중에 이제 하나인데 거기 보면 이제 서쪽이 소실산, 동쪽이 태실산인데 지금의 그 소림산은 이제 소실 서쪽에 서쪽 소실산 쪽에 그쪽에 이제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9년 동안 면벽을 합니다. 벽관이라는 거는 이제 벽을 보고 이렇게 딱, 그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 벽을 이제 뚫어야 되잖아요, 이제 벽을. 그러니까 모든 그 말하자면 번뇌망상을 버리고 거기서 9년간 면벽을 했다. 달마 대사가 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벽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조 해가 제자를 만나고 해서 거기다 이제 법을 전해주고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갔다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종 초조, 달마 대사가 지은 이십사행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벽관이라든지 이런 그 선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달마대사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또 인도의 디아나 명상법을 또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그 맥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불교적이라고 하지만은 선이 거의 한 7, 80% 차지하거든요. 선불교 전통이. 그래서 이런 그 달마대사에 대한 이것을 좀 역사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중국의 선은 중국인의 강한 현실 중심주의 이외에 직관과 열의선 등을 수용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 실현되어야 하는 이른바 행주좌우 음흑동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중국은 현실적이거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머무를 때나 잘 때나 이 생활선으로 이제 변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중국선의 근본 가치인 불림문자 교회벌전 직지인신 견성성불. 예? 이런 이제 차원에서 선종이 이제 생겼다. 쭉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선의 그 공안에 3대 텍스트인 무문관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종용록이라는 텍스트를 뭐 이제 강의를 이제 지금 간단하게나마 이제 마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용록을 별로 읽지를 않습니다만은 주로 백암록을 이제 무문관이나 백암록,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문염송 이것을 이제 많이 합니다만 전등록이랄지. 그래서 일본은 일본 소도 조동종에서는 이 종용록을 갖다가 교재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서양의 선수행자들도 이 종용록을 텍스트를 많이 읽고 있다. 소도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